세종시의회 임시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이콧 선언으로 반쪽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개월짜리 교육안정위원장직을 두고 여야가 물러섬 없는 기싸움을 벌이면서 파행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천안시 동물보호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유기동물 150마리까지 수용이 가능하며 동물병원에 미용실까지 갖췄습니다. 아산 신창면 읍내리 현장 민원실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민원 처리가 모두 가능한 데다 외국인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통역이 가능한 공무원과 봉사자도 배치해 편의를 높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시작합니다. 불과 약 4개월짜리 교육안정위원장 선출 문제로 불거진 세종시의회 파행이 현실화됐습니다. 조례안과 추경안 등의 심의가 예정된 임시회의가 시작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정활동 보이콧을 선언하고 장내 투쟁을 이어가면서 반쪽짜리 회의가 열리고 있는 건데요. 파행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우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원 6명이 의회 1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같은 당 이소희 의원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교육안전위원장직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 데 따른 항의 차원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임시회 역시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소수당 무시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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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시각 본회의장에선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최원석, 김학서 의원 두 명이 잠시 본회의장을 찾기도 했지만 본인들의 5분 발언을 마치곤 이내 자리를 떴습니다. 1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선 조례안 50건을 비롯해 올해 첫 추경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국힘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파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원구성 당시 교육안전위원장 자리는 국힘이 맡기로 양당이 합의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합의를 깨고 횡포를 일삼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본회의와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장례 투쟁과 함께 시민들과 하나되는 민주당의 횡포에 맞서 싸우려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상임위원장이 중도 사퇴한 것은 세종시민에게 한 약속을 무참히 저버린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남아있는 교육안전위원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회의장을 집단 이탈하는 모습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교육안전위원장 직위에 대한 공석에 대한 그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 자리를 충분하게 잘 수행하지 못했다는 그런 또한 책임을 공감하면서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의회 파행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 사태를 다수당의 횡포로 봐야 할지 아니면 위원장직을 둘러싼 자리 챙기기로 봐야 할지 판단은 시민들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잃어버리거나 버려지는 동물도 무려 12만 마리에 달하는데요. 천안시가 이런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새로 짓고 직접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친 유기동물을 위한 치료실입니다. 수의사가 상주하고 있어 엑스레이 촬영과 수술도 가능합니다. 한쪽에는 미용실과 스튜디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모두 150마리의 유기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천안시 동물보호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천안시가 직영하는 이 센터는 시비 22억 4천만 원에 국도비를 더해 총 32억 6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제 전국 최고 수준의 동물보호센터를 개소하게 된 것은 이제 시민들이 우려를 불식시킬 뿐만 아니라 동물과 함께 사는 우리 시민 생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열악한 시설에 민간에 위탁 운영했던 기존의 유기동물 보호센터와 비교하면 시설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다만 규모 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천안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열악했던 환경에 비하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좋아진 상태고,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처음부터 좀 개체 이 공간 투수를 조금 더 늘려서 처음 예상했던 300도대로 가슴을 좋지 않았을까, 그게 너무 아쉬운 점이에요 지금. 이어 무분별한 안락사를 줄이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별도의 입양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신창면 읍내리 현장 민원실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쉽지 않았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특성에 맞춰 통역까지 가능해 이용자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김장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 양국 신청을 위해 매달 집에서 4km 이상 떨어진 신창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던 박만희 씨. 버스는 부족한 배차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택시의 경우에는 비용이 부담이었지만 현장 민원실이 지난해 9월부터 운영되면서 이제 걸어서도 민원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무선 갖췄고 집에서 걸어서 올 수 있고 제 동네는 버스도 안 다녀요. 저 안꼴명이 산골이라. 한국 생활 7년 차인 세르게이 씨. 중앙아시아권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읍내리에 현장 민원실이 만들어진 데다 통역까지 가능해 불편이 크게 줄었습니다. 외국인 사실 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한 통이에요. 매주 화수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는 현장 민원실에서는 재증명 발급이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기초연금 신청 등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모든 민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접근이 편리해지면서 민원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운영 첫 달인 지난해 9월 민원 처리 건수는 87건. 지난달에는 155건으로 약 1.7배 늘었습니다. 재료주 변경이나 아니면 전화기, 뭐 자녀가 있다 보니까 전화기 관련 그 필요한 서류나 네, 그거의 절차에 대한 것들 문의를 좀 많이 하러 오시거든요. 신창면 행정복지센터는 전체 거주민의 약 33%인 9,300여 명이 외국인인 만큼 지역 특성에 맞춰 러시아어 통역이 가능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도 배치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 시간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현장 민원실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저희들이 여기서 이곳에서 진행을 해서 여기 이쪽 지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 민원실 근무 여건을 갖추는 게 마지막 목표입니다. 현장 속으로 한 발 더 다가간 신창면 현장 민원실. 지역 특성까지 반영하면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천안민주단체연대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의 천안시의원 아선거구 공천 방침과 관련해 무공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천안민주연대는 성명을 내고 복기왕 충남도당 위원장은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라 후보를 내지 않기로 인터뷰까지 했지만 모든 권한은 중앙당에 있다면서 지금까지 주장을 뒤집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천안시 아선거구는 지난 1월 민주당 김미화 시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오는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SK브로드밴드는 김 의원의 사퇴에 따른 민주당의 무공천 입장 번복 논란과 보궐선거에 따른 혈세 낭비 문제 등을 잇따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산시 갑을 선거구에 대해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후보 공천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군소 정당들의 후보도 속속 드러나면서 선거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시 갑성거구에서는 일찌감치 복기왕 전 아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단수공천을 받으며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후보 선정이 늦어졌던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5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단수공천을 받으며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여기에 내일로 미래로에서는 정선민 국제예술문화교류협회 이사장이 선거전에 뛰어들었으며 새로운 미래에서는 조덕호 전 양승조 충남도지사 정무보좌관이 공천을 기다리면서 4파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산시 을에서는 2파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구 재선 의원인 강훈식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으며 3선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망권 전 천안시 부시장이 김길련 아산발전연구소장을 경선에서 누르고 최종 공천이 확정되면서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아산시 선거구에 대한 각 정당들의 후보자가 속속 확정되면서 선거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치러집니다.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만큼 공정과 신뢰가 담보된 선거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번 시간에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달라지는 투개표 방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개표 분야에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된다는 것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종전까지는 투표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심사 개수기를 통해서 육안으로 투표지 혼임 여부를 확인한 뒤 후보자별 득표 수를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선 심사 개수기로 확인하기 전에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투표 용지를 한 장 한 장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겁니다. 사전 투표함도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보관하는 장소에 설치된 CCTV의 공개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 영상을 보기 위해선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구시군위원회의 업무 시간에만 열람할 수 있었는데 이번 22대 총선부터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시도선관위 청사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서 24시간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겁니다. 투표 용지와 관련된 선거 사무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사전 투표 용지의 일련 번호가 바코드 형태로 바뀌는 건데요. 기존 투표 용지에는 고유의 일련 번호와 선거구, 관할 선관위를 식별하기 위해서 2차원 바코드인 이 QR코드가 인쇄돼 있었지만 이를 세로 막대 형태인 바코드로 인쇄하게 됩니다. 이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정의하고 있는 현행법 관련 소모적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의 변화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비롯됩니다. 인가받은 보안 USB만 쓸 수 있도록 사용이 제한되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내부 조력자만 있다면 투표지 분류기의 USB 포트로 운영 프로그램을 해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이렇게 수검표에서 투표 용지까지 이번 총선에서 바뀌는 모든 변화는 하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부정선거 의혹 차단입니다.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촉발된 부정선거 논란으로 진영 갈등이 극심했던 만큼 그 상흔도 깊게 남았습니다. 투표하는 발걸음, 미래를 위한 큰 걸음. 이번 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공정선거를 위해선 그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선거가 질의 멸렬의 시작이 아닌 화합의 장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오직 유권자, 국민의 목숨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영찬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서 이제 거리나 학원으로 이제 뺑뺑이 돌지 않고 아이들을 좀 학교에서 다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좀 그런 시스템이 돼서 좀 부모들이 맞벌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좀 편하게 일하고 저녁 때 아이하고 좀 시간 같이 보낼 수 있는
좀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동네에서 뭐 자살 라이브를 하는 청소년 얘기도 들었고 정치인을 찾아가서 돌로 폭행을 하는 청소년들 얘기도 들었거든요. 너무 방대한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자극적인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악영향들을 미리 학교에서 먼저 교육을 시켜주고 청소년 규제 같은 것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꼼꼼히 체계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 입시 제도에 대한 이제 문제. 항상 뭐 정책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학교와 이제 그 사교육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항상 접근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항상 고민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이제 정확하게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이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과밀학급이나 학교 증개 축으로 충남 일부 지역 학교에 임시교실인 모듈러 교실이 설치됐는데요. 화재 초기 대응에 중요한 시설인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다는 지적이 일면서 지난해부터 설치된 모듈러 교실에는 스프링클러가 전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전에 설치된 교실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과밀학급 등 교실 부족으로 설치되고 있는 모듈러 교실. 조립식 임시교실로 화재 초기 대응에 중요한 시설인 스프링클러의 설치율이 낮다는 지적이 일면서 교육부의 지침 등에 따라 지난해부터 설치된 충남 지역 모듈러 교실에는 스프링클러가 모두 설치됐습니다. 여기에 올해 교육시설법이 개정되면서 2025년부터는 임시교실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상황. 문제는 2022년 이전에 설치된 모듈러 교실입니다. 충남 지역 학교에 설치된 모듈러 교실은 모두 22개. 2023년 이후 설치된 모듈러 교실 10곳은 전부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지만 2022년 이전 설치된 12개 중 66%가 넘는 8곳은 아직까지도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아산의 한 중학교. 과밀학급으로 지난 2021년 면적 600여 제곱미터 2층 규모로 모듈러 교실이 설치됐지만 면적이 작고 층수가 낮아 소방시설법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2월까지 사용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추가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임시로 다가 쓰는 그 건물은 그때 당시에는 그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안 해도 법적으로다가 이렇게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런 저거가 있어서 거기는 설치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공사를 하려면 또 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때문에 일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모듈러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죄송하게를 도는 그런 방법들 해서 학부모님이 요청하는 건 저희가 다 들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모듈러 또 공개는 하고 있거든요. 사정이 이렇지만 올해 충남교육청 예산에는 2022년 이전 설치된 모듈러 교실에 대한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소급 적용에 대한 교육부의 기준이 없는 데다 예산 소요 등으로 아직까지 본청에서는 계획이 없는 상태지만 학생의 안전이 우선인 만큼 3월 회의를 통해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 같은 모듈러 교실이지만 새 교실에만 있는 스프링클러.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을 새겨들어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천안에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이 생겼습니다. 일명 시니어 동행 편의점이라고 하는데요.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안 중앙시장 인근에 문을 연 편의점입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어르신들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매장 진열에서 관리, 계산까지. 60살이 넘는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시니어 동행 편의점인데
전국에서 52번째, 천안에선 처음입니다. 천안시와 편의점 업체가 협력해 마련한 곳으로 모두 20명이 2인 1조로 하루 4시간가량 근무합니다. 30여 년간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던 이영주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편의점 일은 처음이라 아직 서투이지만 오랜 기간 사람을 상대해온 경험을 살려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가 조금 이제 기계 다뤄야 되고 물건 판매하는 데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 3일 지나니까 이제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도전의식이 생기니까 즐겁네요. 올해 1월 기준 만 65세 이상 천안시 노인 인구는 8만 6천여 명. 천안시는 해마다 1%씩 늘고 있는 어르신의 사회 참여를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더욱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천안시는 경험이 많고 또 아주 건강하신 그런 분들, 신노년 세대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살아온 용기를 고취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이제 매출이 좀 많아지면 저희도 훨씬 더 보람을 많이 느낄 것 같아서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이용을 많이 해주시는 게 저희 이제 바람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도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가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공모 대상은 마당이나 옥상 등에 조성한 개인 정원을 비롯해 공공정원과 마을정원, 아파트정원 등 4개 분야입니다. 정원을 가꾸는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접수는 4월 한 달 동안 받습니다. 세종시는 심사를 통해 아름다운 정원을 인증하는 동판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달부터 세종시에서 운영되는 공유 개인 이동장치, 일명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가 기존 시속 25km에서 20km로 하향 조정됩니다. 또 사고 위험이 큰 초중고등학교 정문 일대는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세종시는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오는 27일까지 천안형 청년도전 프로젝트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3인 이상의 청년 모임이나 단체로 총 10개 팀을 선정해 팀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모 주제는 안서동 대학인 거리와 도솔공원 등 지역 내 활성을 위한 문화 콘텐츠 발굴,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 청년 문제 해소 방안과 청년 커뮤니티, 네트워크 형성 등입니다. BTV 뉴스는 QR코드를 통해 유튜브로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